할렐루야. 우리 수련회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반갑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좀 믿음으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가 당신에겐 특별한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이 수련회 오기까지 여러분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마음과 그 발걸음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수련회 온 우리 지체들, 옆에 있는 분들 좀 환영하고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노래 같이 부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같이 좀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같이 좀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두 팔을 뻗어서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이 노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이번에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노래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불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사랑 끝이 없다. 또 다른 분들을 향해서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시간에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축복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수련회에 초대받아서 온 우리 새 친구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새 친구들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나는 것이 불편한 친구들 계시다면 우리 초대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일어나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용기를 내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쩌면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할 수 있고 어쩌면 너무 어색한 자리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새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이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새 친구들이 수련회 가운데 어쩌면 어색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깊은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개인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들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수련회 가운데 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 새 친구들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온 새 친구들을 환영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축복하며 이들을 기도 믿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자리가 어색할 수 있고 하나님 수련회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서 우리 새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어색하고 불편한 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신 수련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 프로그램과 여러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원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을 향해서 좀 찾아가 주셔서 할 수 있으면 손도 잡아주시고 같이 좀 안아주시면서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멀리 계시다면 이렇게 찾아가 주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순원들 이렇게 위로하고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련회 오기까지 쉽지 않은 발걸음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순원들이 정말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을 좀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순원들이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또 신뢰하며 또 이 순장의 삶, 제자라는 삶을 정말 기대하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을 안아주시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 하나님 순원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들, 어쩌면 쉽지 않은 많은 고민 속에 하나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환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순장의 삶을 꿈꾸고 하나님 제자라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깊이 깨달은 순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번에는 좀 이렇게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 분들 계신데, 혹시나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인 순장님들 혹시 계십니까? 이렇게 오늘 이번 이 수련회가 마지막인 순장님들 혹시 주변에 계시면, 이번엔 반대로 순원들이 우리 그 순장님들도 찾아가셔서 같이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고,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이 캠퍼스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캠퍼스에서 뿐만 아니라 이 수련회에서도 임원단으로 또 교육순장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보다 순원들을 더 챙기고 캠퍼스를 돌아보는 순장님들, 하나님께서 깊은 위로를 더해 주시도록, 또 앞으로 이 순장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깊이 동행해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순장님들을 통해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 순원들, 우리 순장님들 찾아가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졸업하는 순장님들을 하나님 깊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환회를 참석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원들을 섬기고 캠퍼스를 돌아보며 하나님 예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순장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섬기는 이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순간의 마지막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하나님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날마다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장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품착도록 제자라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열정과 열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순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캠퍼스를 섬기고 또 하나님 순장 순원들을 섬기고 하나님 임원단으로서 교육 순장으로서 하나님의 순결을 순환을 섬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곳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섬김을 통해서 이 순환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순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섬김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이번엔 좀 마지막으로 이 수련회를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할 수 있으시면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하면서 이런 인사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수련회가 정말 여러분에게 특별한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수련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열정과 그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열망을 하나님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귀한 수련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주님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순간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자들에게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 주님의 그 열정, 하나님 주님의 그 열심,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수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과 열방이 새로워지는 것을 함께 꿈을 꾸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4박 5일의 모든 수련의 일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어쩌면 불편하고 또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지쳐있는 지체들 마음속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